안녕하세요, 갈티입니다. 오늘은 사육장 안에 와서 꼼꼼히 살펴봤습니다. 살펴보니까 뭐 특별한 증상은 없습니다. 뭐 서로 물고 뜯고 하는 흔적도 없고, 까투리가 통통하게 살이 올랐습니다. 이제 알을 놓을 준비가 어느 정도 된 것 같은데요. 다행히 일주일 동안 별탈 없이 잘 큰 것 같네요. 꽁 영상을 찍으면서요, 저 역시 많이 배웁니다. 처음에 막 꽁을 키울 때는 꽁이 이뻐서 남들이 키우지 않으니까 솔직히 뭐 남들한테 뽐낼 그런 생각도 없지 않아 있었죠. 그래서 키웠는데 키우면서 많이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많이 죽었어요. 그러면서 저도 꽁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하게 되었는데요. 근래 들어서 꽁 영상을 찍으면서 여러 자료를 찾아서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요. 뭐 인터넷이나 혹은 뭐 농사 채널에 들어가도 꽁에 대한, 꽁 사육 기술에 대한 그 자료가 별로 없어요. 그래서 막 뒤졌는데 별로 없더라고요. 근데 어저께는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, 겨울철 보양식품으로서 꽁이 최고라는 기사가 하나 떴더라고요. 그래서 그 기사를 캡처해서 읽어봤더니 뭐 뻔한 얘기를 하던데, 일단은 뭐 한번 말씀드릴게요. 아주 기초적인 것부터 서술이 되어 있던데, 일단은 꽁은 우리나라의 울릉도를 비롯한 몇몇 섬 지방을 뺀 전역에서 번식하는 흔한 텃새이다. 맞죠? 흔해 빠졌죠. 솔직히 산에 가면 꽁꽁거리면서 꽤 많이 볼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수컷은 장기, 암컷은 까투리, 새끼는 병이, 이렇게 일컬어져 있고요. 이 꽁은 야생성이 너무 뛰어나서 길들이기가 가장 어려운 조류 중에 하나입니다. 이 정도는 대부분 아시죠? 그리고 뭐 유럽에서 뭐 꽁을 정의하거나 뭐 명나라 시대 꽁에 대해서 정의한 거, 그리고 중국에서 뭐 정의한 건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, 별로 뭐 딱히 뭐 알면 좋지만 굳이 그걸 이것까지 찾아볼 이유가 없고요. 저도 꽁 사육장을 지으면서 말씀을 드렸는데, 철망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? 전체적으로 저도 철망을 다 덮었고 바닥에도 다 덮었는데, 이 꽁 같은 경우는 야생성이 너무 뛰어나서 초반에 사람이 갑자기 들어오거나 큰 동작을 했을 때 꽁이 확 날아오르는데, 그러면 얘들이 놀래서 철망이든 혹은 하우스 파이프 뭐 쇠기둥에 박아서 자기가 머리 깨질 정도로 박습니다. 계속. 그래서 꽁 내징탕이라 해서 꽁이 간혹 죽는 경우도 있거든요. 그래서 옛날 선조분들이 꽁을 키우실 때 어떻게 했냐면, 벼를 수확하고 나서 이렇게 벼집이 나오잖아요. 요즘은 벼 농사를 지으면 바로 그 벼단을 갈아서 논에 그대로 뿌리잖아요. 근데 예전에는 벼집을 많이 했어요. 그 새끼를 꼬아서 뭐 판다니 뭐 그런 게 많았거든요. 옛날 어르신 분들이 꽁을 키울 때는 이렇게 사육장 있으면 동서남북, 그리고 철 기둥이 있는 쪽에는 집단을 많이 놔뒀어요. 얘들이 놀라면 막 들이박는다 했잖아요. 그래서 그 박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중간중간에 볏집을 많이 놔뒀답니다. 그걸 생각해보니까 그것도 참 괜찮은 방법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도 볏집단을 좀 구해서 각 모서리 철제 기둥이 있는 쪽에는 좀 달아놓을 생각입니다. 어쩔 때는 제가 확 들어오면 얘들이 놀라서 하우스 맨 위 철 기둥을 툭 박고 툭 떨어집니다. 그래서 저는 놀래서 두루 딸려가서 보면 죽지는 않았는데 애가 해롱해롱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저도 곧 볏집을 구해 볼 생각입니다. 그리고 뭐 꽁에 대해서는 뭐 이런 말도 있잖아요. 꽁 대신 닭이라고. 꽁 대신 닭이란 말 많이 들으셨죠. 뭐 많이 쓰는 표현이니까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. 꽁이 놓여야 할 자리에 꽁이 없으니까 귀하고,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닭을 쓴다는 뜻인데, 옛날부터 닭보다는 꽁을 더 높이 쳐줬답니다. 꽁고기가 닭고기보다 훨씬 더 담백하고요. 그리고
기를 불어줘서 뭐 정신을 맑게 한다는 뭐 그런 게 있었는가 봐요. 뭐 솔직히 저도 꽁고기를 한번 먹어봤는데 예전에 그런 건 모르겠어요. 그냥 담백하다는 생각은 들긴 들었습니다. 그리고 꽁고기 같은 경우에는요, 닭에 비해서 뭐 조금 뛰어난 성분이 많더라고요. 꽁고기의 지방은 불포화 지방산으로 몸에 이로운 지방질이고요. 그리고 고단백 알칼리 식품입니다. 저희들이 뭐 몸이 아프고 약을 먹잖아요. 약을 먹다 보면 몸이 산성화가 돼요. 산성화가 되면 염증이 생기고 만성 염증이 생기고 몸이 피곤해지고 이런 게 악순환이 계속되는데 이 꽁고기는 알칼리 식품이라서 이 산성화된 몸을 풀어준답니다. 그리고 이 꽁고기를 좀 자주 즐기시는 분들은요, 기운을 북돋아주고 당뇨에도 좋답니다. 그리고 안절부절 못하는 신경의 불안 증세도 가라앉혀주고요. 간에도 좋고 눈에도 좋답니다. 뭐 그래서 뭐 옛날 조상분들은 꽁을 굉장히 선호했답니다. 조선시대도 뭐 꽁을 키웠다고 기록에는 많이 나와 있는데 닭보다는 포수들이 잡아놓은 꽁을 조상들이 많이 선호했답니다. 드라마 속에 역사 뭐 스페셜이나 뭐 역사 드라마를 보면 뭐 고구려 얘기나 뭐 신라 화랑 얘기 나올 때 그 화랑들이 머리 모자에 장식을 하는 게 다 꽁 깃털이거든요. 장기 깃털이에요. 그래서 뭐 예전에는 고기도 선호했고 이 깃털도 예전에는 팔렸대요. 그거를 장식품으로 많이 사용을 해서 근래에도 뭐 장기 꼬리 깃털을 많이 활용을 해서 장식품으로 만든 걸 제가 한번 봤습니다. 판매를 하는 걸 봤는데 괜찮더라고요. 이쁘고. 그리고 전에 영상을 찍으면서 돌연변이 꽁 말씀을 드렸잖아요. 하얀 백꽁. 근데 백꽁 같은 경우는 자연에서 생존 확률이 거의 제로랍니다. 몸 자체가 보호색을 안 띠고 하얀색이다 보니까 쉽게 천적한테 잡혀먹는 경향이 있었는데 예전에는 뭐 흰꽁이 나타나면 그 마을에 나타나게 되면 길조라고 해서 막 잔치도 하고 그랬답니다. 뭐 이렇게 뭐 내용을 찾아보니까 별 내용이 없더라고요. 없는데 항상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내용들이 막 섞여서 기사화된 것 같은데요. 별 내용은 없습니다. 금방 말씀드린 게 끝이에요. 올 때마다 무슨 새로운 정보를 전달해야 되는데 딱히 없어요. 그래서 말씀드릴 게 없네요. 네, 오늘도 뭐 이렇게 공장에 들어와서 혼자 주절주절 됐습니다. 네,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. 깔티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